안녕하세요, 윤경태입니다. 어떤 사람이 재수를 해야 되냐?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무휴학 반수 받고 휴학 반수 받다 했잖아요. 그래서 성적이 어떻게 됐다? 못 맞췄지로! 현역 때 제일 높은 마지막 휴학 반수 때는 개 떡락. 제 성적이 떨어진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너는 믿을 곳이 있었다. 반수를 안 거다. 공부를 안 했다. 자, 일단은 여기서 제가 반론 들어갑니다. 첫 번째, 믿을 곳이 있었다. 순장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뭐죠? 자신감이 없는 거죠. 막막한 두려움. 난 님 의대를 붙었어? 다니고 있어? 에? 그러면 나는 뭐 겁날 수 없잖아. 망쳐도 돼. 이 뭔 개! 그래서 그냥 긴장 안 하고 봅니다. 그래서 오히려 잘 볼 수도 있다. 내가 현역 때문에 봤는데 최소 여기보단 잘 가야 되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반수를 해서 그런 거다 라고 할 수 있는데, 수험생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1년 내내 공부를 할 줄 알아. 아니죠? 2월, 3월, 4월까지 이렇게 인정할게. 근데 이제 5, 6, 7, 8 이때쯤에는 공부 하나요? 안 합니다. 사실상 PT 하는 것 같아요. 헬창이야. 가방에 책 넣어놓고 다니고 앉았더니 계단 올라가 하체 운동 열심히 하는 그런 헬창이라는 말. 헬창이 민족이지. 반수라 공부를 덜 하는 건 아니야. 사실 저 말고 반수라서 공부 더 열심히 한 사람은 정말 많았어요. 저는 이제 반수반이었는데 반수반에는 화려했어. 어디 의대 다 모였단 말이야. 그런데 그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. 다시는 그 학교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게 심했나. 심지어 서울의대 있었는데 서울대 의대 간다고 또 공부하고 있더라고. 대단하다. 전 좀 맞아요. 오히려 반만 공부하는 게 더 사실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효과가 될 수 있다. 이게 반이 다르기 때문에 주간반은 이미 3월부터 거의 절친이야. 거의 동물이 안 보이거든. 서로 애랑 사귀었다가 애랑 헤어지고 절친애가 절친끼리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거의 하트 시그널이란 말이지. 근데 반수반들은 그런 게 없어요. 별로 말을 안.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죠. 그것도 공부. 어떤 사람들 보고 재수를 하라는 거냐? 이런 분들 재수하시면 좋아요. 일단은 집이 자기랑 발목을 안 잡아야 돼.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겁니다. 이 재수 학원비나 다른 반수 학원비나 이런 거 자체에 부담이 별로 없어야 돼. 이게 재수 때는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긴 해야 돼요. 달에 100만 원 나가잖아요, 학원비가. 근데 이게 엄청 신경 쓰여서 부모님이 되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재수를 해야 된다. 이건 나는 아니라고 봐요. 왜냐면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신경이 쓰입니다. 부모님이 힘들게 돈 준다는 게 신경이 쓰여요. 그게 좋게 작용을 해서 공부 열심히 모르겠지만 자꾸 미안해가지고 공부를 못하게 된 사람도 있어. 그런 사람들 경우 하지 말아라. 두 번째로 수능 때 PT부터 사정으로 망했을 경우, 예를 들어 컨디션 관리 이런 것도 사실 실력이야.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몽정 이 뭐? 이런 걸로 갑자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. 아니면 뭐 수능 뭐 전전날에 먹었던 게 상해서 혈사랑 토를 계속해서 탈수가 와서 못 봤다든지, 갑자기 사고가 나서 쳐가지고 못 봤다든지,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재수를 하는 게 맞죠. 세 번째, 핸드폰을 없앨 자신 있는 사람만 재수를 하세요. 핸드폰이 있으면 안 돼요. 왜냐? 알죠? 모르면 안 되지. 끝났다 형, 저는 자제도 가능하고 핸드폰 있어야 돼요. 아니 뭔 소리야, 핸드폰 다 살잖아.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거짓말 하지 말자고 솔직하게 말해봅시다. 핸드폰 없다고 공부 안 돼요? 전혀 아니죠. 그 다음에 네 번째, 연애를 안 할 사람. 반드시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. 나는 연애를 안 하겠다. 연애를 안 하겠다는 마음을 어떻게 하냐. 만약 내가 좀 잘생겼어, 혹은 좀 웃겨, 말을 잘해, 그리고 연애에 대한 갈망이 커,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기숙학원 가세요. 남녀 대화가 불가능한 곳으로 바이바이 빠져. 괜히 어둡지 않게 일반 종합학원 가면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카카오톡 대신 이 연필로 비둘기 보내듯이 3월 14일에 화이트데이라고 너 먹어 이러고 있다고. 차리라고 11월 11일에 111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다? 한 번 더 이러고 있다고. 엔수생들한테는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. 엔수 나쁜 거 아니에요. 진짜로 엔수는 1년 2년 늦춰지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거를 좀 명심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수능이 직업이 되면 안 돼. 좀만 하면 될 것 같은데. 20년 동안 내가 공부한 게 이미 안 됐어. 그래서 1년 더 해서 21년을 공부했어. 성적이 안 올랐어. 그러면은 21년간 공부한 게 다 틀린 거야. 사실 더 완전히 바꿔야 돼요.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야. 재수라는 게, 삼수라는 게, 엔수라는 게. 근데 똑같이 공부할 거면은 뭐하러 해. 그냥 대학 가서 대학 공부하세요. 대학 공부가 더 힘들어. 대학 공부 쉬운 거 아니야. 엔수라다 보니까 어느샌가 내년에 달라질 거야. 이게 아니고 그건 나도 모르게 내년에 한번 더 하자. 내년에는 뭐 다르겠지. 올해가 마지막. 이거 하고 있다니까? 진짜로 이런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. 이것도 집착이야, 집착. 과거는 과거에 놔둘 줄 알아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대학 다니다가 대학교 다니다가 아닌 것 같아. 다시 보는 건 인정해. 동기구가 있잖아. 근데 아무것도 안 해보고 계속 승마 보는 거는 뭔가 많은 동기가 필요하지 않을까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 안녕.